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타임머신 퀴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원을 이뤄냈던 이 감독이 누구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1번 차범근, 2번 홍명보, 3번 히딩크, 4번 김흥국. 네, 방송 끝날 때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고 관람권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주장했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전략 공천, 새정치민주연합에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2283님께서는 너무 정치적이고 정략적입니다. 야당엔 독이 될 것입니다. 2918님께서는 손익을 떠나서 권은희 씨가 정의로운 분이 국민을 대표해서 올바른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 상반된 의견들을 보내주셨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베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베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베브리즈 차량용.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농구팀 감독이 정재근 감독입니까? 네. 네, 전격 산퇴를 했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어제 그 아시아 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대회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농구에서 이제 뭐 외국 팀까지 초청을 해서 이제 벌인 그런 대회였는데요. 결승에 연세대, 정재근 감독이 이끄는 연세대와 고려대 이 두 팀이 올라갔는데, 결승전 경기 도중에 정재근 감독이 굉장히 이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급기야 심판한테 박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는데 사실 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게다가 정 감독이 이 선수들과 심판에게 욕설까지 하는 장면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결승전이 연세대와 고려대의 라이벌전이라서 뭐 분위기가 과열됐다고는 해도 이 학생들한테 스포츠맨십을 가르쳐야 할 이 대학 감독이 보여줄 행동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결국 정재근 감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고요. 감독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대 체육위원회는 기자회견 전에 성명을 내고요. 정 감독의 직무 정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군요. 자, 다음에 모처럼 LPGA 소식 좀 알려주시죠. 브리티시 여자 오픈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의 박인비 선수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겠네요. 네, 이 브리티시 여자 오픈이 올 시즌 이제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데요. 예. 1라운드가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만약에 이번 대회 우승을 하면 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드디어 달성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이 더 많고, 박인비 선수 오늘 1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기록하면서 2분파, 그래서 네, 공동 12위에 올랐습니다. 공동 12위. 네, 네, 단독 1위인 일본의 우에하라 아야코 선수한테 이제 4타 뒤진 스코어인데요. 박인비와 함께 공동 12위에는 현재 신재 선수 그리고 리디아고 선수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인비가 이미 나비스코 챔피언십, LPGA 챔피언십 그리고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해서 네, 이번에 우승만 하면 이제 4개의 메이저 대회를 휩쓰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네. 한국 선수 중에 아직까지 여자 골프에서 이거 달성한 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팬들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이 올해 대회가 열리는 영국의 랭커셔 로열 버크데일 골프클럽이요, 러프가 굉장히 깊고 페어웨이도 좁고 아주 까다로운 코스인데다가 강풍까지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첫날 언더파 기록한 선수가 3명에 불과하고요. 이런 덕화 공동 6위 그룹에는 스테이시 루이스와 양희영, 그 유소연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봐야죠. 네. 자,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
이번 일요일 새벽 4시에 열립니까? 아, 그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4시부터고요. 월요일. 한국 시간 예, 월요일. 예. 예, 일요일 새벽에는 또 3, 4위전이 열립니다. 네. 아, 결승전 아무래도 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유럽과 남미의 자존심 놓고 겨루는 이제 대회 마지막 경기가 되겠고, FIFA 랭킹만 보면 독일이 2위, 아르헨티나가 5위고요. 월드컵 상대 전적에서는 독일이 또 3승 2무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이 최근 두 개 대회 월드컵 대회 8강에서 모두 만났는데 둘 다 독일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A매치 상대 전적을 모두 따져보면 아르헨티나가 9승 5무 6패로 독일을 앞서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상대 전적 같은 거는 월드컵 결승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객관적인 상황을 좀 보자면 독일이 준결승전을 연장 없이 끝냈기 때문에요. 이 네덜란드하고 연장에 승부차기까지 했던 아르헨티나를 일단 체력적으로는 앞서는 게 확실합니다. 예,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사실 이제 메시한테 대부분 관심이 집중돼 있긴 한데요. 이 팀 최고 강점은 수비입니다. 네. 이번 대회 실점이 3점에 불과하고 네. 이 토너먼트 16강 이후에는 무실점입니다. 그리고 개최 대륙 징크스가 있죠. 역대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린 7차례 대회에서 모두 남미팀이 우승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아르헨티나 유리하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네, 결승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전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계속해서 퇴근길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한남대로 따라 남산 1호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는 시속 2, 30km 미만입니다. 남산 2, 3호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포대로는 서초역에서 반포대교 고가차도까지 시속 30km 안팎인데요. 반대편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는 신사역부터 염곡사거리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한남방 면 연곡사거리 이전부터 신사역 쪽으로도 제속도로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논현로 따라 역삼역부터 차병원 사거리 구간도 시속 20km 안팎인데요. 반대편도 신호 두 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도산대로 따라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도산권 앞까지도 양방면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그 일본 자유대 창립 기념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게 돼 있었죠. 네. 그 롯데 호텔인데 롯데 호텔이 결국 이 행사를 취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자위대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가 그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롯데호텔은 어제 일본 대사관에 행사 진행을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호텔 측은 지난해 7월에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예약을 받았지만 어떤 행사인지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초 일본 대사관은 국내 정관계와 경제계 인사, 또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등 500여 명에게 행사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행사 개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호텔 측에는 행사를 강행하면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을 포함해 항의 전화가 쇄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대사관 측은 행사 바로 전날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전국 아파트 중에서 말이죠. 영남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면서요? 네, 전국 매매가 상승률 1위에서 5위까지가 모두 영남 지역이었습니다. 네. 1위는 경남 거제시 장평주공 2단지가 연초 9,750만 원에서 지난해 말 1억 3천만 원으로 33% 올랐습니다. 2위는 부산 용호동 일대의 아파트로 33% 가까이 뛰었고 3위에서 5위도 모두 영남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그 지방의 영남 지역에서 그 아파트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과거에 공급이 부족했던 데다가 혁신도시와 산업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얻으려면 월급을 모두 저축을 해도 22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이런 이런 조사가 있네요.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6일에 그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5,580원으로 그 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원이 넘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1,4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을 보면 1억 8천만 원 가까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최저임금을 모두 모아도 평균 12년 10개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값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3억 원이 넘습니다. 네. 최저임금으로 모으려면 22년이 넘게 걸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금융위기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포르투갈 2위 은행인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가 그 단기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어제 그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우리 그 코스피 지수도 영향을 받아서 오늘 그 199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네. 이 포르투갈 방코 에스피리토 산토는 모기업이 자금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그 계열사 은행을 통해서 회사채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 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이 적발됐는데요. 네. 우리나라 동양그룹과 비슷한 행태인 셈입니다. 이번 사건이 은행권 차원의 위기로 확산될 경우에 유럽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당분간 얼어붙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은행이 이 포르투갈에서 2위 은행입니까? 예, 최대 규모이기도 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위권 은행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효준이,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준이, 얼라인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냐?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오늘 타임머신 퀴즈.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뤄냈던 이 감독이 누구인가요? 하는 문제였는데요. 1번 차범근, 2번 홍명보, 3번 히딩크, 4번 김흥국. 네, 방송 끝날 때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맞추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관람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주장했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전략 공천, 새정치민주연합에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도화지를 키우는 행복한 엄마, 배우 김희애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여배우지만 집에서는 저도 아들 바보 소리 듣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기댈 엄마 아빠도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ARS 060-700-0770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 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요한 아이텍, 그리고 기아 대책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주장했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전략 공천. 새정치민주연합에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7260님께서는
당연히 독입니다. 공천을 할 거면 서울 동작에 했어야지요. 라고 적으셨네요. 4493님께서는 약이 되지요. 용기 있는 사람이 국회에 입성을 해야 합니다. 상반된 의견을 주셨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1억 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다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저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새 변호사의 정치수다 시간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함께 하죠. 저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새 변호사의 정치수다 시간인데요. 저는 요새 변호사 사업은 안 합니다. 두 분들은 변호사 사업이 잘 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꿋꿋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네. 힘듭니다. 새누리당의 이수희 변호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강현재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경우에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뭐 또 일주일 동안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상대 당에 대해서 점수 한번 좀 매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아, 강현재 변호사님. 예, 저는 일단 점수 매기는 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예, 왜냐면은 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네. 그럴 만한 꺼리를 좀 안 만들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또 낮은 점수를 드리자니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래서 그냥 평가만 조금 하자면. 네. 그 김병수 교육부 장관 청문회 했었잖아요. 예. 그 청문회 결과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중 일부 의원들조차도 좀 황당해하면서 자격 미달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신 부분은 비록 청와대에서 지명한 후보지만 그런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어떡하죠. 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호의를 베풀어드려야 되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저는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파동 때문에 저는 낙제점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뭐, 그 원칙 없는 공천 때문에 우선 공천 불복 상황도 벌어졌고 네. 특히나 이번에 그 권은희 전 수석경찰서 수사과장 전략 공천은 저는 당 입장에서는 조선은 안 되는 공천이고 네. 또 개인적으로 그 권 후보도 받으면 안 되는 공천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죠. 이는 이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하던 수사과장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네. 발표를 폭로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희 변호사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고요. 강현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지금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의 핵심은 보은 공천이냐. 네.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한 자리 얻으려고 그렇게 뭐 소신 발언인 것처럼 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사후에 이제 매도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일단 권 수사과장께서 청문회 때 그 소신 발언을 한 것은 그때 당시에 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중에 공천을 주겠다라고 말했을 리 만무하고 일단 그때 당시에 그 조직의 어떤 논리와 그 윗선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소신 발언한 부분만큼은 진정성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 공천을 주는 게 맞느냐의 문제는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조금 있는데요. 네. 작은 회사에 그 사는 회사에 있는 직원으로 있으면서도 사실 그 회사의 어떤 대세랄까 그 운영 롤 그 원리에 좀 반하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좀 튀게 되면은 소위 뭐 모난돌이 정맞는다 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왕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 내부 고발자가 살아남기 힘든 구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용기 있게 어쨌든 소신을 밝힌 사람을 또 그 가치를 높이 사서 다른 어떤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반드시 꼭 보은 공천이라는 이유로 꼭 매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강현재 변호사님 말씀 주셨고요. 인수희 변호사님.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부 고발자들의 그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그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 공천의 경우에는 이게 좀 사담입니다만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이 권 후보가 저하고 4번 연속 동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33기. 예. 네. 아, 몰랐어요? 근데 보도될 때 그 사진 보고는 몰랐어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그 동기생, 이제 고시에 같이 함께 가신 분 몇 명이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 1,000명 첫 1,000명 세대라고 하던데 1,000명 당선 합격하실 때니까 서로도 모르는 분들 계시겠네요. 아, 그리고 아마 그때가 그 경찰에서 아마 그 사범연수 수료생들을 뭐 이렇게 그 공개 채용하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는. 아, 네. 그 아마 첫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예, 예. 네. 근데 이 지난번에 이 국정원 댓글 의혹 제기가 처음 시작이 된 게 제기된 게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 그 의혹 제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근거를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 제보자가 나중에 밝혀진 거는 당시 민주당에서 제공한 대포폰을 사용했다라는 게 밝혀져서 이게 정치 문제로 비화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권 후보의 이 제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 공천 때문에 이게 정치 문제가 됐다는 거. 그런 데 대한 우려를 저는 그 표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굳이 이렇게 그 뭐 오얏나무 밑에서 가꾼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듯이 왜 이런 오해 살 만한 공천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오해 살 만한 그 공천을 저는 권 후보께서 굳이 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뜻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번 재보궐 선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권 후보의 제보로 인해서 그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단 말이죠. 그런데 네. 2심까지는 뭐 무죄를 받은 걸로 저 보도가 됐어요. 그럼 이런 그 재판 중인데 그 촉발이 됐던 이 그 권 과장 권 후보가 그 이거 지금 광주 광산이면은 이거 그냥 배지 받는 거잖아요. 뭐 큰 변동 없어요. 이거 그냥 배지 받는 거예요. 이거 배지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적절치 못한 공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 저는 이제 오해를 살 만한 그러니까 구태의 오해를 살 만한 공천을 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해를 네. 하지 마시고 또 그 색안경을 끼고 보려면 끝도 없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제 광주의 권은희 과장을 그 공천하는 부분도 본인이 처음에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를 했던 걸로 아는데 또 광주 시민이 원하시는 바도 있고 또 본인이 그 소신 발언 이후에 사실 조직 내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공천을 지금 그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 문제보다는 그 권은희 과장의 어떤 진정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진정성은 이미 뭐 소신 발언한 부분 외에도 이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국회의원이 된 후에 어떤 활동을 보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살 만한다는 이유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염려도 되고요. 근데 네. 이게 공천이라는 게 예, 정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 선거에서 그 정당이 어떤 컨셉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갈 거냐 그 메시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공천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권은희 후보에 대한 공천이 상징하는 게 뭔지 저는 명분도 없고 좀 뭐 실리면이라고 하면 이 권은희 후보의 공천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에 득이 될 거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도덕적인 그 뒷받침도 좀 놓친 공천이 아니냐. 예, 저는 좀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공천이었다는 판단을 합니다. 네, 강혜진 변호사님. 당이 이제 어떤 공천을 할 때는 보면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전략과 명분을 내세워서 공천을 하는데요. 사실 뭐 가까운 예로 지난 총선 때 그 이자스민 이라는 분이 이제 네. 비례로 받았죠. 네, 네. 비례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좀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분이 공천한 이유가 뭐 다문화 가정 이런 이유였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사실 공천을 받고 또는 뭐 언론에서 맹활약하신 네. 분들을 공천하기도 하고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다만 이 권은희 과장의 이번 공천만 두고 너무 진정성을 폄하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네.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조직 안에 있었던 일을 본인이 혼자 외롭게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폄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강현재 변호사님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시고요. 저 앞에 말씀하신 이수희 변호사님은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아, 그 두 분 잘 싸우시네요. 네. 아, 무서워. 아, 더 잘 싸울 수 있는데. 네, 워낙 잘 싸우시는 겁니까? 예, 좀. 아, 예. 그런데 우리 저 청취자분들도 지금 문자들을 보내주시는데 똑같아요. 2011님께서는요. 권은희 씨가 욕먹을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닭장대 소잡는 칼을 쓴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8114님께서는요. 이루고자 하는 바가 정치였다면 솔직히 실망입니다. 용기 있는 수사관이라고 믿었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실망할 만합니다. 이게 싹 달라져요. 완전히 상반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결국 이 권은희 과장이 공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주요 의견은 네. 애초에 그런 어떤 용기 있는 내부 폭로, 소신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그때부터도 사실 정치에 욕심이 있어서 한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좀 오해 내지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국 권은희 과장 내면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조금 예, 신중하게 네. 조금 권은희 과장의 향후 행보나 활동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강현지 변호사님 예. 말씀하셨고 이수희 변호사님. 그게 역으로 말하면 그 권은희 후보가 그때 권은희 과장이 말했던 그 원칙이라는 거 소신이라는 게 많이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의도가 있어서 한 거라면 역으로 말을 하면 그때 그 다른 그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득이 되는 어떤 뭐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제보를 안 했다. 고발을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신념이나 그 원칙이 과연 진정성 있는 신념이냐 원칙이냐 맞는 거냐 그게 원칙이냐 그게 네. 신념이냐까지도 공격이 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네. 되면. 저 두 분께 공평하게 제가 기회를 드렸습니까? 어느 한쪽에 더 가거나 그러지 않아서 불만이 불만이 없으십니까? 하여튼 일단은 네. 저는 강현진 변호사님 예, 한 말씀 더 하신답니다. 그냥 짧게 좀 말씀드리면 네. 어떤 부조리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용기 있게 어떤 발언을 한 부분과 네. 그런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 나중에 정치의 뜻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거는 좀 연결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고요. 오히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당한 역차별이 되는 것이고 조금 그 진정성을 조금 따로 떼어내서 봐주시고 앞으로의 행보도 네. 봐주시는 것. 네. 뭐 그 정도. 교수님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맞추시겠습니까? 아이고 연수원 동기인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국민의 공격을 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가 마치 무슨 저 후보자들 무슨 지지 연설 회에 온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양쪽을 지지하셔서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도 아주 빅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원내대표단들을 초대를 했어요. 원내대표하고 정치위 의장을. 근데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선 그 새정치 민주연합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박회담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전에 무슨 저 기자 시절에 인터뷰한 그런 인연도 있고 했다는데 어디 두 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까? 아닙니까? 뭐 아무래도 변호사님? 예, 오늘 아침에 YTN인가요? 어디 그 정치 평론가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그 저 우리 대통령도 여성이고 예. 원내대표도 여성이고 예. 거기에 또 조윤선 정무수석도 여성이고 예 동석을 예. 했대요. 그래서 여성 세 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말은 날이 서도 예. 이렇게 분위기나 표정은 부드러웠다고 예. 예. 그 높게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수희 변호사님도 여성분이고 강현재 변호사님도 여성분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싸움 잘하시던데요. 아, 저는 사실 기사로만 변호사님? 예, 기사로만 그 회동 부분을 봤는데요. 네. 뭐 서로 덕담을 아주 주고받으시더라고요. 뭐 네. 첫 여성 대통령이고 첫 원내대표다 이렇게 칭찬으로 좀 일관하셨는데 뭐 서로 칭찬하시는 거니까 보기는 좋은데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지금 진행 중인 청문회와 관련해서 좀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는 꼭 좀 재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또 이렇게 뼈 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 대통령께서 참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참고를 어느 정도까지 하실지에 네. 대한 게 조금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두 분이 각 정당의 소속이 되시는데 저는 무당파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 네. 저는 무조건 무자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동안의 대통령이 대화에 좀 부족했다, 불통이었다라는 얘기는 아마 두 분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변화하는 기미로 볼 수 있을까? 앞으로 이렇게 이제 대화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세월호 참 그 사고 이후 그리고 두 총리 후보가 낙마된 이후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께서도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아마 네.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건 네, 예. 네. 그건 뭐 그냥 그 그렇게 판단 안 한다면 머리가 좀 모자라는 거죠? 아, 머리 문제일까요? 네. 네. 저는 뭐 단적으로 비교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가끔씩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담화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나와서 네.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또 네. 그런 자리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거부감 같은 게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꼭 비교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도 국민들이 굉장히 소통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박 대통령께서 이제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시는 데는 야당의 도움도 필수적이고 네. 또 국민에 대한 설득도 당연히 필요하시기 때문에 조금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코멘트 하시고 회견 하시고 이런 모습을 조금은 자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이수희 변호사님 새누리당 소속이시니까 여쭤보겠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좀 대화 정치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지금 전당대회가 내일 모레 있죠. 그런데 거기 당권 주자들 중에는 심지어는 당청 관계를 바꾸자는 얘기가 많은데 아주 그냥 당이 무슨 청와대 출장소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동안에 그거 왜 이렇게 안 됐답니까? 아마 뭐 이제 개파 정치다라는 네. 뭐 얘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나 뭐 경험도 분명히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뭐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예 아마 그 개개인의 아니면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다 합해져서 그렇게 큰 뭐 불통의 이미지를 준 것 같고요. 그게 그 일련의 최근에 그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분명히 변화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근데 뭐 여당이라든가 그 청와대의 변화만이 요구되는 건 아니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큰 틀에서 예, 지금 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다
같이 해나가야죠. 그럼 다 같이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소위 정치적인 그 협상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앞에 말씀하셨지만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장관들 두 사람을 이제 찍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야당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받을까?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인재 변호사님. 예, 글쎄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래도 어쨌든 지명을 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네. 뭐 야당에서 꼭 두 명을 찍어서 의견을 냈다고 해서 또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도 객관적으로 청문회 내용이라든지 청문회 과정에서 그 후보의 대해서 밝혀진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실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네. 그걸 보시게 되면은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상식선에서 어떤 야당의 의견이 이렇게 무리한 의견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인식을 하실 것 같고 그러면은 굳이 뭐 당신께서 이제 지명하셨고 또 야당에 반대하는 후보이긴 하지만 본인께서도 인정을 한다면 저는 뭐 철회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그 경계해야 되는 시각은 그 뭐 원내, 저 박연선 원내대표가 투 플러스 알파로 뭐 두 후보를 아마 정성근 후보와 김명수. 그, 예, 김명순 후보를 그 낙마 대상으로 아마 들고 간 것 같은데 그게 받아들여지면 소통하는 거고 안 받아들여지면 여전히 불통이다라는 그런 그 단순한 그 연결은 옳지 못하고요. 그럼 둘 다 안 받아들인다면 소통입니까? 불통입니까? 근데 저는 그건 좀 구체적으로 우리 그 김명수 후보라든가 정성근 후보의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아마 판단들이 서셨겠죠. 예. 네, 네. 예. 그거를 대통령께서 네. 청와대에서 그건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네. 예. 뭐 다들 비슷한 생각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죠. 예. 네. 뭐 한 분은 확 딱히 정해진 것 같고요. 예. 누가 뭐라 해도 정해진 것 같고요. 이제 하나를 더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말이죠. 이 프라이스 하나 더 받, 하나를 더 저 낙마시킬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사태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질까요? 아, 그 투 플러스 알파에 너무 그 집중하지 않는 것 집중하는 게 아닌 게 좋겠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고. 예. 사실 뭐 우리가 대형마트에 이제 원 플러스 원 이런 게 많은데 뭐 그 어쨌든 간에 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각 부의 장관으로서 지명되신 분들이니까 뭐 꼭 원 플러스 원 뭐 투 플러스 알파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간에 좀 도저히 장관을 하시기에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질이 없다는 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철회를 하거나 사퇴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소통 불통을 떠나서 하여튼 박 대통령께서도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전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전화 딱 해서 여차여차해서 얘는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겠다. 그쪽 의견 또 없느냐고 또 물어보고 의견 얘기하면 또 검토해보겠다고 그러고 제가 전화 정치 많이 하거든요. 선진국에서. 아니 제가 들은 바로는 네. 대통령께서도 그 뭐 보고서 올리고 이런 분들 네.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예. 근데 야당이 별로 안 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는 보고서 올린 사람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 거가 그러니까 거기에만 제한된다는 건지 뭐 네. 하여튼 뭐 전화 주시면 굿 아이디어 같은데. 그래요? 그 제안 좀 해보세요. 네. 제가 뭐 그 정도 역량까지. 근데 이 전화를 그냥 수시로 네, 네.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에 불통이라는 것이 이 불통 자체가 뭐 큰 위험이 있는 건 아닌데 불통으로 인한 결과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월호 참사 때 나온 얘기가 네.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 서면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수백 명이 지금 바다 밑으로 깔아앉는 상황에 서면 보고를 한다는 거는 상식 밖에 일이거든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기관 보고에서 나와서는 서면 보고하고 전화도 여러 번 하고 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신 건지 못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급박한 상황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보고되지 못했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아유, 그 정도까지였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들어가서 이 공천, 전략 공천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뭐 거의 다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그 각 당에서
모두 다 전략공천이라는 용어를 마구 썼는데 이런 식의 전략공천 마구 해도 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전 무조건 반대입니다. 아니 이 새누리당의 전략공천이 뭐 너무 남발됐다라는 거는 이건 좀 오해인게요. 새누리당에서 지금 전략공천은 한 거는 지금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가 유일하고요. 네. 나머지 지역이 임태희 후보의 경우에는 그 수원정이 전에 김진태 의원 지역구래 가지고 거기에 공천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네. 어쨌든 바꿨잖아요. 아니, 공천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서 데려와서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거기는 혼자 공천 신청을 했어요. 당연히 뭐 하자 없는. 그건 전략공천이 아니네요. 그렇죠. 전략공천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 그 공천 신청한 사람 다 배제하고 한 전략공천은 동작을이 한 곳입니다. 이거 전략공천 난발된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예, 뭐 지금 안 그래도 그 동작을 때문에 사실 그 전략공천의 논란에 이제 좀 더 중심에 선 건 새정치민주연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보고 싶어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에 그 휘말리는 이유는 오히려 전략공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략공천을 표방하지 않은 것, 그것이 저는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두 대표께서는 서울 동작을과 수도권은 전략공천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최고위에서 이제 일부 반대하면서 이제 조금 한 발 물러 선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전략공천의 의지가 강하셨으면 그때 물러서실 게 아니라 아예 전략공천으로 밀어붙이시고 지금과 같이 모든 후보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후보를 전략공천 했으면 오히려 이 정도까지 이제 뭐 분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네, 제가 보기에는 전략공천은 다 철새공천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리냐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의미가 뭡니까? 비례대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선거 원리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그 지역, 이 선거법 같은 거 개정해가지고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 지역에서 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라든가 말이죠. 뭐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저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에 주민등록 못 옮긴 사람도 두 사람이 있다면서요? 자기가 후보로 나섰는데 자기가 투표권이 없는 사례들도 있었죠. 있는데 나타났던 게 이게 지역을 잘 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게 보통 국정 플러스 뭐 지역 정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강현재 변호사님, 이수희 변호사님, 이수희 변호사님, 강현재 변호사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네, 타임머신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시절을 함께한 감독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3번 히딩크였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과 관람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에서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주장했던 권은희 수사 과장의 전략 공천. 새정치민주연합에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상반된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죠. 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가 2918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남윤민, 장미진, 작가 홍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은이었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